오늘은 설계가 또 형태입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메바티시 2018과 미래, 그리고 코리아 메바티시안이라고 했어요. 메바티시안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건데, 어디에도 없는데, 메바티시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저를 소개할 때는 제가 이제, 이것도 비저니스트라는 메바티시 비저니스트하고 저밖에 없고요. 보통 이제 쉽게 메바티시스트라고 하는데, 메바티시를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짧은 히스토, 잘 모셨던 히스토리 약간 몇 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메바티시 구조를 한 번 더 잠깐 보는 건데, 그리고 티파 1판에서 메바티시에 대해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크레이크기 매년 하는 일이라고 2018에서 했던 얘기,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약간 이제 없어질 것들도 있고, 뭐 새로운 것들, 뭐 바뀔 것들 이런 면이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바티시 개발자리라고 설문조사를 했고요. 일주일 정도 했고, 그 내용도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 메바티시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메바티시 그러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이번에 줌이라는 화상의 솔루션, 메바티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메바티시는 아직 미완성이고 성능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바티시 안 써라고 중 회사 사이트가 있어요. 메바티시 안 쓰는지. 그래서 메바티시 그 솔루션 GC 오픈소스 진행해서 얼마 전에 테스트를 이제 했습니다. 첫 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만든 영상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네트워크 장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화상을 보내겠죠. 왼쪽에 중요한 화상 솔루션과 메바티시 솔루션의 비교입니다. 그럼 설명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다운시켰어요. 500 Kbps로 뚝 다운시켰습니다. 근데 잠깐 멈추죠. 잠깐 멈추는데 우측에 보시면 메바티시는 바로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우측에 보시면 여기 하샤 어떻게 아웃풋 되어 있었는데, 네트워크에 5초 만에 부분적으로 대응을 했었는가 보여줍니다. 왼쪽은 아직도 프로듀스를 얼어있죠. 그리고 외관치는 갑자기 다운되는 그런 네트워크 상에서 20초 만에 풀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외관치를 합니다. 왼쪽은 아직도 풀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은 어댑테이션, 네트워크에 대응해서 화면을 풀어주는데 62초 만에 시작됩니다. 19초 만에 1Mbps에 맞추는 거를 외관치는 19초 만에 시행을 했고요. 이쪽은 22초 만에 시행을 했습니다. 2Mbps 풀로 이제 네트워크가 좋아지니까 이 상태까지 올라가면 32초 걸립니다. 아직 지금은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22초 만에 결론은, 그래서 메바티시를 쓰지 않고 아직 뭐 미완성인 상태고 성능도 아득하고 있던 그 줌의 줌과 메바티시의 실험 결과는 메바티시의 월등한 승리이죠. 박수는 아시겠군요. 메바티시가 2011년도에 이제 구글에서 라이브러리를 이제 처음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그 이전에 2010년도 10월 6일 외발적 그 RTC 웹 워크샵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구글 본사에서 구글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소집을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 웹RTC는 2010년도 한 2009년도부터는 이미 얘기가 오고 갔던 내용이겠죠. 이때 참여했던 사람들은 47명. 그래서 보시면 웹RTC 역사를 쭉 보다 보면 MS하고 웹RTC 마이크로소프트에서 ORTC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다른 진영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제 웹RTC 워크샵에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스카이프가 참여했었어요. 스카이프는 2011년도 5월에 이제 인수됐죠. 당연히 구글 참여했고요. 모질라, 보시면 인텔도 참여했었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인텔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IBM도 있고요. 에디슨, 로지텍, 시스코, 애플도 원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원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코드를 시연할 때는 웹RTC 코드를 계속 시연하고 있었어요. 노출시키지 않았는데. 그렇듯이 웹RTC가, 구글이 주장해서 웹RTC가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참여했던 그 회사들을 보면 다양한 뭐 제조회사도 있고요. 로지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참여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웹RTC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보셨을 거 찾아보면 나오는 겁니다.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실제로 여기서 오픈소스라는 거는 오픈소스로 구글이 라이브러리를 내놓은 거는 이거죠. 웹RTC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를 내놓은 거고 그 위에 API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TML5 쪽에서 보고 있는 API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조가 왜 중요하냐면 리얼타임으로 미디어 통신을 하는 어떤 라이브 세트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API로 우리는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 제공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C++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비디오 엔진과 비디오 엔진, 보이스 엔진, 그 다음에 전송 훈련 엔진들이 다 오픈소스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이스와 비디오도 오픈소스로 만들어지잖아요. 그 전에 API에서는 유료 라이센스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는 기술을 보면 실시간 전송 훈련 기술들이 라이브러리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웹RTC는 이 라이브러리의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뭐를 위한? 리얼타임을 위한 성능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웹RTC를 왜 써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RTC에서 API로 제공하는 API가 결국 제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나열하죠. 기기를 탐지하기죠. 당연히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도 탐지합니다. 초기에는 스피커는 원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아웃풋 스피커 API가 다 나중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컬 미디어를 이제 캡처해야 되겠죠. 디바이스를 탐색하고 캡처하고, 그 다음에 이걸 스트리밍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리밍 액세스하고, 이걸 또 전송해주고, PTP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WCDC에서 웹RTC 관련 API에서 정의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API들은 다 이런 API인 거죠. 예전에는 주요 API 그러면 세 개였었어요. 개인적 미디어하고 피어 커넥션, 데이터 채널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요즘에는 한 네 가지가 게스트에스가 나중에 이제 나왔거든요. 성능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 개, 요즘에는 네 개 정도로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를 비열로 제가 계속 라이브러리 했는데 크롬 보시면 당연히 자기네 또 웹RTC ORG 가면은 당연히 있잖아요. 스토플 라이브 있고 파이어폭스도 그걸 사용하고 있고 사파리도 그걸 사용해서 작년부터 이제 웹RTC 진영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버전별로 보시면 크롬은 자기네가 이제 만드니까 좀 바로바로 그 라이브 자체는 진행을 할 거고요. 파이어폭스는 1개월, 3개월 정도 좀 늦는다고 보시면 되고 사파리도 1에서 한 3개월 정도 늦는다고 보시면 되죠. 브라우저 지원 현황은 예전에는 여기 그 브라우저 지원 현황들에 몇 개 없었죠. 이때는 그 브라우저 회사들이 여기다 다 얘기하면 여기다 넣어줍니다. 삼성, 여기 보시면 삼성 지원하죠. 예전에 삼성, 모바일에서 인터넷 브라우저 안 됐었어요. 웹RTC. 근데 이제 대부분 안 됐어요. 그리고, 네이버 웨이를 제가 보는 거는, 네이버에서 혹시 계시면, 여기다 얘기를 하시면은 이제, 대부분은 어차피 크롬이 기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한 80, 글로벌로 한 83.38%의 지원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이 매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연말에 발표를 하는 내용 중에 주요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거는 보시는 거는 외발 지시로 그 한 주간의 비디오 오디오가 그 크롬 기준에서 사용된 양을 보여줍니다. 2016년도 10억 분, 17년도 15억 분, 18년도 23억 분에서 이걸 제가 또 역을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4,376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무슨 얘기냐면 2016년도하고 15년도에 옆으로 보니까 약 50% 증가했죠. 그리고 15년도에서 또 오늘 한 50% 또 증가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외발 지시 기반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발 지시 기반의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 나오고 있고 시정하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 바로 외발 지시를 이용해서 그전에는 그 전송 솔루션을 썼었어야 했는데 바로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요걸 넣은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인데요. 외발 지시에서 유튜브로 보내면 유튜브에서 트랜스포딩을 하는데 여기가 외발 지시 구간이 아니라 HTTP 라이브 스트링을 쓰고 있어요. 기존 기술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HTTP 라이브 HLS나 MPG 대신 기존의 인식이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면 내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표준 하는데 표준이 주로 우리가 하는 표준은 요겁니다. 외발 지시 1.0 리얼 커뮤니케이션 BT 브라우저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게 현재 CR 버전입니다. 그리고 다음 버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이게 작년 11월 2일인가 3일인가에 시작 버전이 되고요. 보통 보시면은 표준이 한두 개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대로 쭉 나열을 했어요. 이게 다 외발 지시와 연관된 그 표준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개념적인 게 아까 그 디바이스에서 캡처해서 그 불러오는 개념적인 기어라는 함수가 요 미디어 캡처 미디어 캡션 팀 그 API 라이브러리 API 표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양한 표준들이 엮여 있는 거고요. 우측에 보시면 IETF에서는 그 이것도 통신하기 위한 아까 프로토콜 단의 것들을 IETF에서 계속 정의를 합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여기 퀵 API고 WebRTC라고 이제 WebRTC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UDP 프로토콜인 퀵 프로토콜이 계속 회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표준안이 나왔고요. 드래프트, 워킹 드래프트 표준이 나와있고요. 에디터 드래프트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새로 등장한 것들이 있습니다. 표준 단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CR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 PR 단계에 넘어가서 PR 단계에서 이제 레코멘드 오기까지 짧은 시간이 거쳐질 건데요. 얼마나 걸리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발 지시 1.0은 현재는 레코멘데이션을 넘어가는 단계가 2017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가 아까 중간에 보시면 제가 퀵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 요구 사항들을 1.0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되게 많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 캡처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고요. 표준 준수현황인데 티팍에서는 WCC가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기술 행사 중에 외발 지시가 요즘 주요 주제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한 얘기들인데 결과를 보시죠. 그래서 결과를 내용 중에 줄이는데 이번에 스크린 세어에 대한 내용이 이제 결정이 돼서 스크린 세어를 기존에 그 뒤에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세어라면은 그 오디오를 좀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대로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에코 캔슬링에 대한 그 우려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좀 논의가 되고 있었고, 1.0에는 포함을 안 시킬 겁니다. 그리고 FTC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게 있는데, 저희는 테스팅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표준 만드는 분들은 이 테스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할 수도 있지만 자동화를 위한 그런 테스팅 툴이 필요해서 하이트라는 툴이 구글에서 이제 한 회사가 만든 프로젝트를 구글에서 상성을 이제 브라우저 통합성이라든가 아까 보셨던 몇 가지 차트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넥스트 버전에 대한 유즈 케이스가 제가 이거는 다 먹어보진 않았는데 넥스트 버전에 대한 유즈 케이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뭘 할 건지 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웹알티시 SVC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퀘스트도 해서 전송할 때 그 트래픽이 어디에 필요하게 맞추고자 했는데 결국에는 SVC라는 기술이 그보다 더 월등해서 문서가 최근에 다시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요 회의 때, 그죠? 이제 바로 다큐먼트를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다음날이나 문서를 만들어서 드래프트, 그 에디터 드래프트가 오늘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워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채널 위주의 서비스 워커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퀵 미디 나와 있죠. 시간이 10분 나왔네. 다음에 크레딧쇼는 내년 연말에 하는 행사인데 구글이 참여하면서 구글이 참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업체들도 참여하면서 그때 이제 웹아티시의 그해에 어떤 그 업체들이 좀 활동 움직였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디스퍼드라고 요거는 그 게임 모드를 게임을 하시면 좀 아실만한 그런 그 커뮤니티 솔루션인데요. 이 친구들이 만든 걸 보면 데스크탑은 일렉트론, 브라우저는 그냥 브라우저, iOS는 리액트 네이티브, 안드로이드는 그 뭐죠? 하나 만든 거죠? 안드로이드로 네. 그 언어로 이렇게 네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280만 보이스가 동시접속 하고 초당 26.6GB가 나타나는 그런 동시 그 게이머들을 위한 그런 무료인 그 솔루션을 만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RTC를 커스터마이징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작에 제가 일부러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부분에 오디오 부분을 캡처하고 엔더링하는 부분을 자기가 직접 만든 거고요. 커스터마이징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그 SRTC 세스포트인데 자기네가 살사 20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 스턴에스터 같은 경우도 자기네가 또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웹아티스를 사용할 때 사실은 그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자기네가 사실 잘하는 게 일단 커스터마이징이 되고 기타 다른 웹 기술이 있다는 기타 웹 기술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있는 갇혀 있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포탑이라고 뭐 보셨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인공지능 스티커면서 뭐 이렇게 비디오 컨퍼런스도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고요. 여기에도 웹아티시 기반의 솔루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설명드리고 여기에는 이제 SFU 방식으로 해서 그 메신저와 연결하는 거죠. 그 디바이스와 그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텔에서 그 오픈소스를 하나 또 내놨습니다. 웹아티시 기반에 원래 이 친구들이 내놓은 게 인텔의 그 콜라보레이션 슈퍼 웹아티시라고 위로서스인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오픈소스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내놓은 거를 이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오픈소스를 자기네가 이제 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하드 애플레이션을 하는데 H.265하고 HEVC 테스트하는데 뭐 성능이 엄청 빨라졌죠. 여기 만능도 178배 뭐 빨라졌답니다. 기존에 비하면. 그리고 AV1도 이제 올해 이슈였고 내년에 또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AV1도 테스트했더니 그냥 하는 건 당연히 거를 사용하니까 굉장히 빨라졌다. 요거 이제 요 행사 자체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웹아티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솔루션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 친구들은 웹아티시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인공지능이 다양한 어떤 그
톤이라든가 보이스의 뭐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이제 투사 해석한다는 그런 IBM에서도 또 빨리 넘어가는 경우는 시간이 좀 확대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어디다 쓰느냐의 한 분야가 FRTC에서는 기존의 성능을 자동으로 개선하고 성능을 자동으로 체크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을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고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그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사례를 발표했고요. 하우스 파티가 지난번에 저희가 RTC 컨퍼런스가 한 번 있는데 그때 여러 업체 중에서 하우스 파티가 나왔는데 여전히 잘 살아있는 업체예요. 근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소셜 커뮤니티를 맺는 그런 그 솔루션입니다. 아니, 저 앱입니다. 거기서 이제 텐서플러 이용해서 그 화질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여기 나온 팀들은 엣지 팀이 아니라 그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웹RTC라는 팀이 또 따로 있고 원래 나왔었는데 저는 엣지랑 같은 팀이었고 다른 팀이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웹RTC가 있고 주변에 보니까 IoT 모바일 데스크탑 여러 그 엑스박스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홀로렌즈하고 연결하는 건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바타가 있죠. 여기 통신은 다 웹RTC. 왼쪽에 여기 이제 전문가가 이제 원격에서 이제 저 수리하고 있는데 홀로렌즈 끼고 네, 수리하는 거. 다음 구글이 발표한 내용은 이제 AC3는 버전이고요. 버전이 3인데 에코 캔슬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 3 자체는 있었고 이번에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의미는 그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디오에서 에코 캔슬링이거든요. 이 에코 캔슬링에 대한 성능을 엄청 개선했죠. 어떻게 개선했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문제를 풀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성능을 더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의 웹RTC 맥스 버전에서 얘기한 건 이제 노레벨 API. 그동안에는 그 노레벨 API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직접적인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원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휙에 대한 프로토콜, 그 다음에 AV1 프로토콜, AV1 비디오 코덱에 대한 것들을 있습니다. 줄이 다시 나오는데요. 그래서 노레벨 API가 이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API 쓰시다 보면 그때 이제 크롬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웹어셈블리 얘기는 뭐냐면 아까 초두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웹RTC를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웹의 최신 기술을 다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웹어셈블리를 통해서 노레벨 API를 구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크롬에서 이제 크립 URL 페이터 오브젝트인데 이게 이제 사라지고 70일에서 아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12월 내년 초나 12월경에 안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혹시 쓰고 계시다면 이제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캡처에 대한 거는 파이어폭스는 기존에 대기적으로 위한 사용을 있었고 엣지가 처음 지원했죠. 원래 표준은 따로 있던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크롬을 하다 보면 설치했었는데 설치가 필요 없이 이제 표준의 문서만 따르면 바로 그 겟디스플레이 데디아를 이용해서 바로 바탕화면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또 이슈는 유니파이드 플랜 SDP입니다. 그래서 크롬 70일에서는 지금 실험적으로 해가지고 유니파이드 플랜 SDP를 사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72버전 되면은 SDP 혹시 지금 개발하고 계시다면 요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퀵에 대한 것도 바꿔가실 수 있고요. 자, 국내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총 사실 22분 참석해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설문해 주신 분들은 팀원분들이 뭐 63번 정도 되다 참석하시고 규모는
대기업이 하나 없었어요. 수분조사 하시는 분들. 그만큼 그 외발치는 굉장히 아직은 실험적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안정성을 찾지만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굉장히 실험적으로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참석자의 규모가 나온 것 같고요. 외발치 처음 들어본 지 언제인지 여쭤봤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굉장히 대다수 차지했고요. 2010년도에 특이하게 한 분 계셨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외발치를 접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외발치 기반의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60% 정도들이 대표님들이 서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외발치 도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일단 도입 중이고요. 근데 여기 전혀 아니온 분도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아니온데 정해진 계획을 좀 검토하고 있음. 아마 이분들은 좀 규모가 있으신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셨지만 성능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능은 이미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는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그 외발치 성능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어떻게 해주면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현재 그 외발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표준이 레코멘드 단계는 가진 않았어요. 스테디움은 완전히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역시 우리는 그 표준이 미완성됐다, 모양성된 것이 문제점이 2위를 차지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첫 번째는 브라우저 조반성. 사실 아직 브라우저 조반성을 대시할 수 있는 건 어댑터 JS가 있긴 한데, 그것이 그 해외로 보면은 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국내는 모르겠어요. 잘 못 사용하고 계신지. 그래서 브라우저 조반성이 가장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 툴에 대한 게 상위를 차지했는데, 그래서 여기 참석해주신 분들이, 외발치 같이 개발자분들이 뭔가 커뮤니티하고 그 얘기하시는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야로 보면은 화상회의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쪽이 똑같습니다. 또 보시면은, 고객 상담이나 컨택센터 쪽에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AR, VR이 국내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회사는 벌써 두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IoT도 하고 계신데, IoT도 이미 통신사에서는 조금씩 관심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댑터 제이에서 브라우저가 호환성 유지하게 쓰냐는 절반 분이 어댑터 제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요. 사용하시는 분들 한 40% 정도, 46% 고려 중인 신조들입니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외발치는 P2P지만 결국에 밑에 다를 하면서 미디어 서버가 들어가잖아요. 미디어 서버가 들어가는데, 미디어 서버가 들어가는지 여쭤봤는데, 재밌는 거는 여기 28.6%가 자체 개발이에요.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38% 정도는 P2P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외발치는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웹RTC 플러스 브라우저 기술이나 웹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웹젤 같은 경우에는 AR, VR에 지금 활용되고 있고, 텐센트로 스크린 캡처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많잖아요.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유명한 그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들 중에는 웹RTC 기반의 서비스가 꽤 있습니다. 캠퍼스로도 잘 활용하시는 비디오 믹싱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웹 어셈블리나 이런 걸 활용하면 좀 더 강한, 그다음에 서비스 워커를 이용해도 좀 더 강한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올해의 외발치시 주제는 사실 IoT, AI, 머신러닝, AR을 접목하는 게 올해 주제였습니다. 외발치시가 통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그전에는 리얼타임이라는 걸 크게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외발치시가 나오면서 레이턴시 스피드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리얼타임을 구현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랙티브, 서로 사고 간에 반응이 있어야